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이라는 걸, 내가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라는 측면에서 내가 전공한 거고 아니면 비전공자여도 내가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취업의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서 공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정도 단계로 왔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격률을 분석해 보면 한번 인강을 들은 사람 정도로 보면 한75% 정도는 이제는 합격 가능성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 뭐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길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연장, 아니, 후반 5분 남기고 우리가 극장골 먹어가지고 무승부가 됐다든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시험은 초반에 너무 잘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마지막을 항상, 마지막 일주일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후회한 적,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한 게 너무 많아요. 열심히 너무 초반에 달렸다. 후반에, 체력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못해가지고, 공부한 것들이 날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제 일반인들을, 성인이 돼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시험에 그렇게,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단, 시간을 갖고 내가 요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느냐,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75% 정도의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지금 있다.